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영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현재 완료라서 현재 완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기초적인 것부터 그리고 심화적인 것까지 다 다루게 될 예정이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시험을 위해서건 아니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오늘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have 또는 has plus PP.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그 PP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have PP 아니면 has PP라고 하면 아, 그거 현재 완료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배워왔어요. 자, 봅시다. 언제 쓸까요? 그럼 현재 완료라는 건 언제 쓰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도표를 참 많이 봤죠? 자, 여기 가운데쯤에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과거예요. 현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미래죠. 그렇다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언제 쓰이는 것이냐? 아,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에 쓴다.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간에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다쓸수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감이 안 와요. 예문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헤일리는 영어를 10년간 배워왔어. 자, 10년 오래 배웠죠? 우리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보통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배우나요? 2학년인가요? 자, 그렇게 한다면 뭐 10살 또는 9살 뭐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할 텐데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배우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대략 10년.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교양 과목을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시험을 치기 위해서도 많이 또 배웁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10년이 다 넘어요. 그죠? 자, 그래서 헤일리는 어쨌든 영어를 10년간 배워왔어.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쓰겠죠. 헤일리. 헤일리 3인칭 단수니까 has learned. 그쵸? learn이라는 동사의 PP형 learned. ed 붙여서 나타냈죠. Haley learned English for 10 years. 이렇게 써주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0년간 배우고서 멈췄다는 게 아니라, 아, 지금 10년째 배우고 있다 또는 10년간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자, 그리고 유나는 2010년부터 밴쿠버에서 살고 있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지, 유나. 그 다음에, has PP 나와야 되겠죠? has lived. 그렇지. 어디에서? 밴쿠버에서. in Vancouver. 그 다음에, 언제부터? 2010년부터. since 2010.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인칭.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두 문장 다 has 맞춰졌고요. 뒤에 PP 형태 나와야 되는데, 동사의 세 번째 변화형이죠? PP 형태를 맞춰줬어요. learned. 그리고 lived. 요렇게요. 자, since라는 표현은 뭐뭐 이래로 또는 뭐뭐 이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2010년 이래로, 2010년부터라고 쓰고 싶을 때 우리가 since 20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표현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두 문장을 봤는데 이두 문장 모두 다 어때요? 10년간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유나도 밴쿠버에서 2010년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하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나그 숙제 지금 막다 했어. 자, 어때요? 지금 막다 했어.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한 시간이든 아니면 어제 시작했든 그 숙제를 시작을 해서 지금 막 마친 거예요. 그렇지. 자, 해봅시다. I have finished the homework just now. 지금 막. 그렇죠. 자, 우리가 왜 have PP를 썼는데 여기 보니까 apostrophe하고 VE로 추격을 시켰네요. 그렇지. I랑 have랑 추격할 수 있죠. 그래서 I finished.
내가 지금 막다 했거든. The homework. 그 숙제를 just now. 지금 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어. They have completed the project. 그 다음에 successfully.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have completed 라고 나와서 현재 완료를 잘 써줬어요. 자, 이두 문장은 어때요? 언제부터 시작했든 지금 막 마쳤어요. 밑에 문장도 언제 시작했든 완료를 했어요. 즉,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다? 완료 용법이다 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 네 가지 문장 있습니다. 나 미국에 두번 가봤어. 나 어디에 몇번 가봤어. 아니면 뭐, 나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 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요럴 때쓸수 있는 우리 현재 완료 어떻게 써요? I've been to America twice. 그렇죠. 자, 여기서 been은요, 뭐예요? 비동사의 PP형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I've been, 나 가봤다. 어디에 있어 봤다. 어디에? To America, 미국에 twice, 두 번이요. 자, 그럼 이거 응용해서 두 번째 문장 해봅시다. 우리 가족은 My family, 그렇지. 다녀왔다. 해보세요. Have, 그렇지. Have가 아니고 has겠죠. 그렇죠. Has been to Jeju Island 몇 번? 다섯 번. Five time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야, 너 이번엔 질문이에요. 한국 음식 먹어봤어? 너 한국 음식 먹어봤니?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물어보죠. 자,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자, have you? 그렇죠. Have you ever tried any Korean food? 그렇지. Have you ever tried any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봤어? 그 다음에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너 멕시코 음식 먹어봤어? Have you ever tried? Mexican food?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뭘 해봤다, 어디에 가봤다, 또는 한 번도 안 가봤다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데 이럴 때는 무슨 용법이다? 경험 용법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녀는 안경을 2주 전에 잃어버렸어. 자, 2주 전에 잃어버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쓰느냐? She is lost. 그렇지. Her glasses 2 weeks ago. 그렇죠. She has lost her glasses 2 weeks ago. 그렇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랑 다를까요? She lost her glasses 2 weeks ago. 이 문장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죠. 왜? She lost her glasses 2 weeks ago. 그냥 과거형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그때 잃어버렸고 지금은 찾았는지 새로 샀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냥 과거에 대한 정보만 준 거예요. 근데 현재 완료로 She has lost her glasses 2 weeks ago.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시제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다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다음, 다니엘, 작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이건 언제 쓸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테니엘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만나다가 자기 나라로 헤어졌어. 헤어져서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 Daniel has gone to his country last year. 그렇죠. 다니엘은 가버렸잖아. 그의 나라로. 그치? 언제? Last year. 작년에. 가버렸어. 가버려서 왔어요? 안 왔죠. 안 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요렇게 쓸수 있는데 이건 바로 뭐다? 현재 완료의 결과적인 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일어났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까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봤던 이 현재 완료를 우리는 실생활에서 조금 더 적용해 볼게요. 오늘은 뉴스페이퍼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Metro라는 영자 신문이에요. 이 신문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한번 다, 저, 더잘 살펴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자, 봅시다. 제목이 The Art of Warden is Cooking. Warden is Cooking의 예술. 여러분, Warden is Cooking이 뭘까요? Warden is Cooking.
뭔가 요리한다는 것 같긴 한데, wilderness? 뭐야? 야생? 에서 요리하는 건가? 그래, 맞아요. 캠핑 좋아하세요, 여러분? 캠핑? 캠핑 가면 어때요? 우리가 뭐 가서 라면도 삶아 먹고, 커리도 해 먹고, 이것저것 많이 해 먹잖아요? 그런 것들, 밖에서 야외 활동하면서 해 먹는 음식들, wilderness cooking.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뜻이 나왔을 때, 뭔가 잘 모르겠어, 좀 알고 싶어요 할 때, 네이버 영어사전 검색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구글 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까지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확알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한 번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wilderness cooking을 한번 구글 창에 검색을 해보면 요런 그림들이 딱 나와요. 그럼 딱알수 있겠죠. 아,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밖에서 코펠 같은 데다가 막 해먹고 이런 거 고기도 구워 먹고 아 이런 게 wilderness cooking이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문장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뽑은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Just ask Allison Smedley. 아 한번 그냥 물어봐봐. Allison Smedley한테 She's been canoe tripping and hiking since she was small, and with experience, she has turned wilderness cooking into an art.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자,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긴 했지만, 눈에 쏙 들어오죠? She has been canoe tripping. 어때요? 해왔다. 그녀는 해왔다. 뭘 해왔다? 카누 여행을. 그리고 하이킹을 해왔다. 언제부터? She was small. 그렇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with experience. 경험을 가지고 나서, 경험을 가지고. She has turned. 그녀는 바꿨다. 또는 변화시켰다. 돌렸다. 무엇을? Wilderness cooking을 뭘로? Into an art. 예술로. 지금 뭐 승화시켰다 정도로 하면 더 좋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She has been canoe tripping and hiking since she was small, and with experience, she has turned wilderness cooking into an art.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현재 완료 보이시죠? 아, 요렇게 쓰는 거구나. 감 잡으셨죠? 요렇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주목할 만한 표현 조금만 보고 갈게요. Since,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그리고 experience, 경험이란 뜻이에요. 또, turn A into B. A를 B로 변화시키다, 바꾸다. 또, 이 문장에서는 뭐 승화시키다 정도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사 하나를 봤고요. 오늘 현재 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쉽게 살펴봤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서 나오든 아니면 이제 뭐 리딩을 하거나 리스닝을 하거나 할때 앞으로 정말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오케이.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다는 거 그거구나. 뭐뭐 해왔다라고 정도로 해석하시면 알맞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에 대해서 앞으로 흥미를 좀더 가지시고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항상 뭐 댓글이나 어디에다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도 너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